외우지 않아도 된다. 학생만큼 흉룡 보약을 잘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부대에도 없다. 야유든 격려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흉룡 보약을 외우는데 감탄했다. 술 한잔하자. 왜 술잔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나? 술 못 마시나? 전 소주가 좋습니다. 소주? 그것도 막소주가 좋습니다. 싸서 좋고 독해서 좋습니다. 막걸리는 싱겁고 배만 불러서요. 막걸리는 우리나라 고유의 술이다. 은근히 취해서 좋고 배고플 때 요기가 돼서 좋다. 도시 출신인가? 농촌 출신입니다. 의성 촌놈입니다. 의성? 그 경상도 의성? 어딘지 아십니까? 우리 부대에 신병이 하나 들어왔는데 군대 올 때 기사도 처음 타보고 바클도 처음 해봤다고 하더라. 이 바클, 허리띠 말이다, 허리띠. 그 신병이 의성 출신입니까? 그래. 마시자. 우리 민족은 반만 년 동안 가난과 외침에 시달려왔다. 너 그건 알지? 5천년 묵은 가난이다. 이 5천년 묵은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거야. 왜 하필 군대입니까? 5천년 묵은 가난을 왜 하필 군인들이 해결하느냐 하는 겁니다. 군대는 일사불란한 조직이다. 장면 정권을 봐라. 혼란의 극치다. 또한 군대는 애국심으로 뭉쳐진 조직이다.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정치인이 몇 명이나 있는가? 셋째로, 군대는 목숨을 조개처럼 여기는 용감한 집단이다. 과연 오늘 이 혼란한 조국을 누가 구할 수 있겠는가? 왜? 넓으냐? 예? 마, 우리 군바리들이 이게 되는 게 뜰부냐고. 저야 뭐 뜰불 건 없죠. 야, 너 말이야. 내 막내 동생 같아서 하는 소린데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는 거야. 응? 지금 이 순간에 우리나라가 일어나지 못하면은 영원히 가난뱅이로 남아있을 뿐더러 김일성이가 또 밀고 내려온다 이거야. 너, 내가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넓으냐? 솔직히 말할까요? 마, 나는 큰형인 같은데 얘기해봐, 얘기해봐.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. 장면 정권으로 안 된다는 거 인정합니다. 5천년 묵은 가난이라는 거 그것도 인정합니다. 언제까지 미국의 구호품으로 목숨을 연명해 하겠습니까? 그런데 왜 하필 군인이냐 하는 겁니다. 너 이 자식, 너 지금까지 내가 한 말 뭘로 들었어? 네, 인정합니다. 큰형님, 군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 인정합니다. 야, 동생, 이 군바리들이 오죽하면 기어나왔겠나? 응? 네,
잘하셨습니다. 아주 잘 나오셨습니다. 너 그거 진실이야? 그런데 언제 들어갈 겁니까? 군인들이 정치하면 국토는 누가 지킵니까? 우린 정치 안 해. 우린 날구석을 파진 정치인들 싹 쓸어버리고 빨갱이가 뭔지도 모르고 북으로 가자고 서치고 대는 학생들 혼내주고 그리고 너 골프장 너 골프장이 뭔 줄 알아? 뚝선박 수십만 평 땅에다가 채소나 도마도 대신 잔디밭 만들어서 그 골프라는 걸 치는 부자 새끼들이 있는데 이 새끼들 이거 싹 갈아엎어서 논밭 만들고 싹 쓸어버리 그리고 우린 들어간다 들어가 들어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우린 들어가 어? 예 그 약속 꼭 지키십시오 꼭 전하십시오 임마 네가 너 안 들어가면 어떨 거야 네가 너 우리 안 들어가면 어떨 거야 임마 자식이가 따라해봐 한테 잡혀가길래 되게 겁났대. 아이 또 알았나? 이마야, 말 좀 해봐라. 간다. 내일 보자. 아 군인한테 술도 먹고 니 잘났다. 아버님 아버님 니 대낮부터 술 마시고 다니노? 아 아닙니다 사장에서 조금 마셨습니다 편히 앉아라. 괜찮습니다. 편히 앉으라 카이. 예, 아버님. 니는 군사혁명을 웃자 생각하나?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감이 있을 게 아니고. 올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 윤보선 대통령하고 같은 생각이란 말이지. 아버님이 그걸 우찌하십니까? 시골 사람은 귀 막고 사나. 그러면 됐다. 벌써 가시려고요. 네 노마가 어찌 생각하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올라왔다.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소. 아직도 기침하나? 아, 아닙니다. 그, 폐가 아니라 사례가 들려서.